네, 안녕하세요. 우리 오늘은 수저 받침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뭐 국자 받침 또는 뭐 책갈피 같은 거 이렇게 덮을 때 쓰셔도 되고 또 이렇게 장식으로도 쓰실 수 있도록 이런 형태의 그 액세서리를 준비해봤는데요. 여기는 보면은 꽃이고요. 요큰 꽃이고 좀 작은 꽃이죠.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잎이에요. 그래서 이제 본인이 예쁘게 색칠해 보면 되는데 저는 지금 이렇게 할 거예요. 요 중심을 할 때는 요 붉은색을 좀쓸 거고요. 그다음에 요 가장 꽃 가장자리는 약간 오렌지빛이 좀 들어가게 색깔을 이렇게 수채화처럼 좀 섞어서 쓸 거예요. 그리고 이파리는 이제 연두빛과 녹색빛을 곁들여서 그렇게 사용할 거예요. 시작해 보겠습니다. 자, 이제 물감은 똑같이 약간 좀 연하게 시작해서, 요큰 꽃보다는 작은 꽃이 더 색깔이 선명하겠죠.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. 붉은 톤이 가운데 들어가고 여기도 붉은 톤이 좀 하고요. 작은 꽃은 조금 진하고 선명하게 그렇게 해볼게요. 일단 이렇게 붉은 톤 먼저 해보고요. 그다음에 지금 살짝 씻어내시고. 여기 이제 오렌지로 좀 들어가 볼게요. 이렇게 오렌지하고 레드하고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일단 표현해 봤어요.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꽃에 보면은 이렇게 위에 조금씩 나온 부분이 있죠. 요거는 제가 이따가 조금 밝은 색으로 뭐 노란색이나 이런 걸로 조금씩 더 터치해 가지고 그 양감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. 하고요. 이제 일단은 또 다음으로 이제 그린 계통으로 넘어가서 잎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.
계속. 벌써 이렇게 꽃과 잎이 표현이 됐죠. 근데 여기에서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인맥도 우리가 좀 그려주고요. 또좀 나온 부분은 조금 더 밝게 그렇게 표현해 볼 거예요. 자, 여기에서 이제 인맥 부분은 조금 어두운 색깔로 약간의 갈색을 조금 사용해 볼게요. 갈색으로 인맥을 조금 더 이렇게 포인트를 줄 거예요. 이렇게 했는데 인맥이 너무 어색하지 않도록 제가 이제 약간 좀 연하게 해서 약간 요걸로 다시 한번 요 위에를 살짝 좀 터치해 줄게요. 자연스러워질 수 있도록. 이렇게 하고요. 이제 꽃에도 조금 더 포인트를 줄게요. 노란색으로 요좀 밝은 부분 한 번씩 더 터치. 그러면은 꽃이 훨씬 더그 입체감이 있어요. 아니면은 뭐 흰색 같은 거 물감이 있으시면 그걸로 좀 터치해 주셔도 좋아요. 이렇게 하고요. 잎에도 조금 이렇게 약간의 포인트를 주시면 좋아요. 일단 제가 좀 이렇게 빨리 완성해 봤고요. 또 우리 회원님들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예쁘게 그렇게 표현해 보세요. 네,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예요. 감사합니다.